자기가 힘들어서 배고파서 헤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배고플 줄 때는 사람이 설마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지만 그 시절에도 우리들은 남들이 가정보다는 별로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지. 똑똑하고 인물 잘나고 인정 많기로 소문난 집이었지만 아버지부터 우리 형제들까지 형분이나 보다는 한 가지 이유로 남들이 다 끓이는 탕강에서 평생 노동자로 살았다. 인물 좋고 똑똑해도 우리 형제들 누구 하나 대학에도 갈 수 없었고 교통이 불편하고 환경조차 불편한 산골 탕강마을에서 살았다. 나도 태어나 보니 내 고향 탕강마을이었고 다른 애들이 대학을 갈 때야 나는 출신 성분이 나빠 대학에도 갈 수 없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싫든 좋든 나뿐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도 탕강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. 정치적 차별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리는 탕강에서 석탄을 캐며 살아야 한다는 건 너무 불행한 일이었어. 응시라, 나는 지금 한국에서 부자식과 함께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. 이제는 손자 손녀도 몇씩이나 된 할머니가 되었지만 아직도 젊은 마음으로 내 몸에 맞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. 여기선 어떻게 살든 열심히만 노력하면 그래도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돼. 정씨가 북한에서 살 때 우리는 너무 가난했다. 그때 내가 재봉기를 내다가 판 돈으로 너네 집을 고치는 일을 하려고 했던 생각이 나니? 집안의 유일한 재산인 재봉기를 내다 팔아. 그 돈으로 장사 밑천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원망하고 욕을 했는지 모른다. 두부 장사로 가족을 먹여 살리던 너에게 그 돈을 내놓으라고 너네 집에 갔더니 내가 두부를 만들 국물을 주는데 그 국물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정작 사는 걸 보니 욕도 할 수 없었다. 정씨가 그날 나에게 감자라도 가져가라며 네가 감자 한 배낭을 내놨는데 나는 자식들 생각으로 그 감자를 콩할 만한 것까지 몽땅 가져왔어. 그때 그 감자가 나에게 얼마나 큰 보탬이 되었는지 모른다.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평생 내 먹으라고 조금이라도 남겨두었어야 하는데 내가 그 감자를 정신없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져온 게 너무 미안하다. 그리고 정신랑 배고플 소리 못 주면서도 탕강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켜야 하니 탕강에서 출근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탕냉이 가루로 만든 손바닥 물린 고당떡을 한 개씩 줬던 생각도 나지. 고당떡 한 개라도 더 받아 먹으려고 식구도 있는 대로 이름 올리고 주인줄을 기다려 한 사람 이름 체크하고 한 개 타고